지금부터 5학년 1학기 2단원 90차 시 태양계 큐레이터 대보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나는 태양계 모형을 기획하고 전시하는 큐레이터. 과학관 큐레이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학관 큐레이터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과학 전시품을 기획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태양계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 큐레이터 활동을 할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활동 2. 태양계 모형 전시품 만들기.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 나온 태양계 모형 전시품 만들기가 행성 간의 거리, 크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도서를 참고하여 모형 만들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준비물. 행성 그린 카드, 스티로폼 공, 나무 젓가락, 셀로판 테이프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험 관찰 32쪽 그림 카드를 스티로폼 공에 고정합니다. 세 번째, 태양에서 각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에 맞도록 전지 위에 표시합니다. 다음,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 눈금에 맞도록 나무 젓가락을 꽂은 뒤에 스티로폼 또는 우드락에 고정합니다. 완성된 태양계 전시품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형은 교과서에 나온 모형보다 태양계 행성 간의 거리와 크기를 알아보는 데더 용이합니다. 활동 3. 태양계 큐레이터 체험하기. 태양계 큐레이터가 되어 친구들에게 태양계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고, 가장 먼 행성은 태양성입니다. 이상으로 태양계 큐레이터 대보기 편을 마치겠습니다.